손님 큐만 했습니다. 아, 이제 올라가네. 가는 선수가 없죠. 드리블 치죠. 드리블 쳐요. 네 명 사이로.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 토트넘 대 번리의 맞대결, 토트넘이 5-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두 골, 그리고 모우라 선수가 한 골, 시스코 선수가 한 골, 그리고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정말 원더골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장면 한번 다시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죠. 일단 그 번리의 프리킥 찬스에서 토트넘 수비진이 헤딩으로 걷어난 걸 뭐 박스 자기 진영 박스 바로 바깥에 있던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역습으로 바로 이어가려고 뭐 터닝해서 드리블 치고 나가고 있는데 한 8명 제쳤죠? 그렇죠. 일단 반대편에 모우라가 있었고 왼쪽에 케인이 뛰고 있었는데 약간 공간이 안 났어요. 패스를 줄 만한. 맞아요. 그래서 아 손흥민이 아 이걸 일단 내가 먼저 드리블 쳐 나가면서 파울이라도 얻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바로 그냥 적중량에 돌진했는데 아 돌진 일단 4명의 에어 쌓였을 때 일단 약간 속도가 붙은 상태였으니까 치고 달리기 한번 해보자. 어휴. 툭 치고 나간 게 다 그냥 와르르 쓰러지고 마지막에 뭐 두 명 붙은 것도 다 뚫려서 나가고 바로 그거를 페널티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오른발로 마무리 지었죠. 네, 골키퍼를 최고 속력이 얼마까지 나왔죠? 한 34km 나왔다는 지금 소식이 네, 있네요. 와, 최고 속력이 34km. 아 손흥민 선수가 정말 골을 넣는 그 순간에 현지 반응도 어땠죠? 현지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그 장영 기자가 뭐 하프타임 때도 말했지만 모두가 그 드리블 치면서 나가면서 1대1 찬스를 만들 때 모두가 기립을 했다 그러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막 크레이지라고 현지 기자들조차도 저거는 이제 미쳤다. 저거는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 대박 골이다. 지렸다. 지렸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정말 축하를 건넸다는. 왜 현지 기자들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손흥민 보러 온 기자는 다 아니까 손흥민 대단한 골을 넣으면은 마음에 축하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또 그게 나왔다고 하네요. 오늘 골 넣는 순간에 주모를 너무 많이 외쳤을 거야. 진짜. 그쵸? 주모. 아 정말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을 저희가 라이브로 본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또 골을 하면서 또 이제 막 오늘 아침 막 난리 날 거예요. 네. 손흥민 선수의 골로. 아, 네. 요런 타이밍인데. 네. 아 이거 막 표정 봐 그냥. 아 이게 진짜 표정 이 악몽을 다 들리죠. 근데 네. 일단 골 넣고의 모습인데 이 팬들이 다 웃고 있어.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거지. 네. 그래서 저희가 반응을 짧게 한 세네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미리 본 건 아닌데 한번 네. 보려고 하고 있어요. 트위터에 과연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자, what a goal. Oh my god. What a brilliant player. 야, 뭐. 딱 oh my god. Yes, 이런 말. 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How crazy goal. 네. How crazy goal. 미쳤다 이거죠. Goal of the season. 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예. 진짜 그럴 것 같고 best goal ever seen. 진짜 보지만 좋았던. 최고의 골이라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와라 원더풀 건 봐요. 아 월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나네. 월클. 발롱도르 21위. 아 발롱도르 21위 너무 아쉬워요. 지금 봐도. 네. 아 애기까지. 와 골 오브 더 fucking 시즌. 와.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에 대한 반응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 경기 전에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경기장에 왔어요. 네, 경기장에 이 이유는 뭐죠? 왔어요. 뭐 AFC 그 올해 국제선수상을 받아갖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직접 트로피를 받진 못했는데 현장에서 유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박지성 선수가 이 똑같은 상을 받았던 선배예요. 그래서 뭐 시상을 해주려고 그렇죠. 경기장에 방문을 했고 초청을 했었고 토트넘에서 당연히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박지성 선수 전성기 때의 그런 뭐 멋진 골들에 버금가고 그 이상의 이런 환약을 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골에 박지성 선수단 지분 한 10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 정도 있죠. 네, 0.1 0.1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아주 또 훈훈한 소식이 따끈따끈한 게 들어왔는데 아, 손흥민 선수가 또 경기 끝나고 공을 챙겼는데 네. 이게 전일 선수 공 챙길 때 와 원더골 넣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기념으로 챙겨야겠다. 근데 다들 그러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 공 챙긴 건 이제 페럿 선수, 트로이 페럿 그 어린 선수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교체 카드 대위전이라 챙겨준 와. 인성이 갑이다. 어 진짜. 우리 반성하자. 우리 마음 좁았다. 반성할 정도는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아 진짜로. 정말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상해.
그런 팀에서의 그런 뭐 후배들 챙기는 거, 동생들 챙기는 맞아요. 거 인성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약간의 약간 오피니언 리더예요 지금 토트넘에서. 약간 내 밑으로 말 잘 들어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훈훈하네요. 그리고 토트넘의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짚을 점이 있다면 토트넘이 정말 오랜만에 클린시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정말 뭐 언제가 마지막 클린시트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9월 14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였는데 그날 무실점 경기를 한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와. 거의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매 경기 실점을 했어요. 뭐 물론 챔피언스리그 찌베드자 홈 원정 두 경기에서는 제외하고 뭐 5대0 4대0이기 때문에 그거였는데 챔피언스를 제외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9월 14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후로 처음이에요. 3개월 만에 처음 클린시트. 네, 오늘 클린시트를 하는 원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경기 중간에도 이제 협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뭐 허리케인부터 시작해서 손흥민, 뭐 루카스 모우라가 전방부터 압박을 많이 해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상대가 지공을 펼칠 때도 최후방의 그 센터백 조합과 그 앞선에 에릭 다이어와 그 시소커의 그 사이 라인 공간이 전혀 안 났어요. 타이트하게 계속 라인을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 아 상대 공격수들이 뭐 지공할 때도 공간이 안 나니까 패스의 길도 그렇죠, 없고 예. 그런 예,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오늘 여러 가지로 뿌듯했던 경기였고 토트넘이 오랜만에 클린시트로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경기 보는 재미가 더해졌는데 아, 그렇죠. 저희도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 경기를 본 모든 사람이 승자고 아, 그렇죠. 진짜 위너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알팀과 이렇게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축구 소식을 전달해주기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00명 넘었어요. 네, 아 너무나 뜻깊습니다. 네.